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미루고 미루었던 우리 세대를 위한 성교육, 사랑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시들해진 부부관계를 올림픽 주경기장 성화대에 타오르는 불길처럼 활활 타게 하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Like a Hellcat.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과연 제가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부 이야기 영상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제가 좀 재미지게 이야기를 재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맞네 안 맞네 말들이 많거든요. 또 전체 영상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맥락을 보시지 않고 한 개의 표현이 좀 강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 표현을 잡아서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전문가라는 레이블을 붙이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간판에 눌려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게 다 인지상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를 위한 성교육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두 달 전에 했을 때 제가 감히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야기의 1편이죠. 성교육을 위한 제 자격이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사랑이야기의 첫 영상 나는 이렇게 성교육을 마스터했다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파파홍 인정 계속해봐 하시는 분들도 제 첫 번째 영상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들 안 보셨어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성 사이에 느끼게 하는 감정의 메커니즘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짧으면 1년, 길면 3년 사이에 처음 느꼈던 연애 감정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연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대에 대해 이성으로서 호감과 관심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죠? 얼굴 후끈후끈 심장 벌렁벌렁 거리면서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미치지 않습니까? 일찍이 우리 시대의 가수 이선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이렇게 노래했죠. 이성으로서 호감과 관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호간의 섹스 상대로서의 매력을 잃는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에 이르는 부부간의 섹스란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섹스가 되어버리기 십상이죠. 이때부터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들 뭐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 부부도 뭐 대수겠냐며 넘길 수도 있겠지만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오래 함께 산 부부는 섹스에서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니 100세 시대라는데 이런 무미건조한 부부 생활을 앞으로 50년 넘게 지속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혀 관심도 없고 끌림이 없는 이성과 남은 반평생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 이게 무슨 형벌도 이런 가혹한 형벌이 없을 것이고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같은 동성끼리 살지 말입니다. 그러면 관심도 같을 거 아니에요. 같이 게임을 하든지 같이 운동을 하든지 이건 관심도 틀려 성도 틀려 근데 관심은 없네. 아 인생 졸라 밍밍해지는 거죠.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40대가 성적으로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시는 40대 분들은 어우 정말 부러운 겁니다. 제가 근력도 30대 못지않게 괜찮고 섹스 기술은 많이 터득한 상태라 20대 30대 힘만 믿고 하는 섹스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섹스를 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40대 남성은
성적 기능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40대 여성은 성적인 이 곡선이 그야말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죠. 섹스에서 황금기를 맞이한 겁니다. 오우. 그런 40대의 아내를 옆에다 두고 밍밍하다고 한다면 참 난 여러분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안타깝죠. 50대 중반에 이른 지금의 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50대의 섹스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갱년기 섹스는 달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뭐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노력한다면 오르가즘을 느끼고 즐기는데 다른 세대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더 자유롭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칠 게 없거든요. 40대는 좀 자녀들도 있잖아요, 올망졸망. 하지만 50대는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홀가분하죠. 거칠 게 없어요. 자유로움 그 자체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대를 넘어서도 계속 배우자와 불타는 섹스를 할 수 있을까요? 부부의 성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보양식을 먹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짓이죠. 괜히 배만 나와요. 바로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그 속 좁은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어렸을 적 받았던 불쾌했던 경험이라든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악영향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학교 교육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무지에서 비롯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결혼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아이들을 몇이나 낳았는데 성에 대해 무지할 수 있겠어? 라고 반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성에 대해 속 좁은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필요한 것은 첫째,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저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적인 마음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새롭게 받아들인 것이 없으니 항상 한자리에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고루해지고 섹스도 마찬가지로 재미없어질 수밖에요. 그리고 우리는 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배우자와 즐겁고 흥미로운 섹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생활이 밋밋해졌다는 것이 함께 오래 살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친구도 옛 친구가 최고라면 섹스도 함께 오래 살아온 배우자와의 섹스가 최고여야 합니다. 최고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섹스에 대한 그 흔한 고정관념이 어떤 것인지 예를 한 번씩 들어보자고요. 여자는 남자 경험이 없는 순백의 상태여야 한다. 섹스할 때는 남자가 항상 주도해야 한다. 여자가 섹스를 말하고 밝히는 것은 저속하고 음란하다. 남성 성기는 커야 여자를 만족시킨다. 여성 상위 체위는 남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여자는 남성의 큰 성기를 좋아한다. 여자는 섹스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 섹스는 성기만의 결합이다. 오랄 섹스는 불결하고 비윤리적이다. 섹스에 대한 고정관념들은 우리 주위에 아주 차고 넘칩니다. 이런 편견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을 막고 결국 우리 부부 사이를 좀먹고 있는 겁니다. 섹스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뭐 그런 거 할 거 없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만 버려도 배우자와 훨씬 재미있는 자유로운 섹스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부간의 사랑은 항상 밤에만 해야 합니까? 뭐 애들이 있다면 애들 돈 줘서 외출 내보내고 대낮에 즐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대낮에 모텔을 가면 안 되나요? 불륜관계인 듯 낮에 배우자와 함께 남의 시선을 좀 의식하면서 모텔을 가보는 경험도 멋질 겁니다. 익숙한 시간대,
익숙한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섹스는 분위기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일탈하는 듯한 스릴감마저 느끼게 해줄 테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고정관념이라는 그 흉측한 벽을 무너뜨리면 뜨거운 섹스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소통을 방해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면 우리의 섹스는 축포와 불꽃놀이가 터지는 멋진 섹스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나요? 그것들에게서 과감히 벗어나 배우자와 멋진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다면 이 영상 보라고 친구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